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4절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처럼 놀랍고 신기하게 만들어졌으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솜씨가 얼마나 훌륭한지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어머니 태에서 만들어지고 있을 그때에도 주는 내 형체를 보고 계셨습니다. 주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해 작정된 날이 하루도 시작되기 전에 그 모든 날이 주의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먹는 소금은 건강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음식의 맛을 내고 방부제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먹지 않으면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소금이 사실은 우리 몸에 매우 해를 끼치는 나쁜 원소 두 가지로 구성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소금은 염소와 나트륨이라는 두 가지 원소가 합하여 된 것인데 만일 사람이 이 두 원소를 각각 따로 먹게 되면 죽게 됩니다. 물도 참으로 이상합니다. 물은 수소와 산소 이 두 가지가 합하여 된 것인데 산소는 불을 붙게 하고 수소도 불에 탈 수 있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합하면 정반대로 불을 끌 수 있는 물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연구자석인 알리코자석은 자석에 붙지도 않는 세 가지 금속인 알루미늄과 니켈, 코발트를 합하여서 만듭니다. 이렇게 만든 알리코자석은 무려 500도씨까지도 자성을 잃지 않습니다. 가장 강력한 네오디움 자석은 섭씨 80도를 넘어서면 자성을 잃게 되는데 알리코자석은 섭씨 500도에서도 자성을 발휘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는 이상스럽고 놀라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온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고 있느냐고 도전하십니다. 결국 욥은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욥기 42장 3절 6절 무식한 말로 내 뜻을 가리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셨지요. 정말 저는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였고 깨닫지 못하는 일들을 아는 채 하였습니다. 이제 제 자신을 경멸합니다. 그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랍고 이상한 일은 예수님의 보혈이 어떠한 죄인의 죄라도 깨끗이 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의 이성으로 십자가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 신비한 비밀은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어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됩니다. 이것을 더욱 굳게 믿어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삼라만상은 신묘막측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우리의 머릿속으로 헤아려 살필 수가 없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억만죄악을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과 그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주의 사랑 가운데서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